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취득세 테마 23이네요. 23, 신고, 납부 및 가산세. 자, 일반적인 경우는 60일. 60일이에요. 그리고 등기할 때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이 붙어야 돼 앞에. 그리고 상속인이 있을 때는 외국에 9개월이에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6개월이고. 자, 토지거래하고 양도세랑 똑같죠. 60일은 전자가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받기 전에 대금 완납은 무효다. 그래서 전자가 없지만 전자를 적어요. 대금 완납일 전에 허가를, 허가가 나면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전자가 들어갈 때. 자, 그 다음 중과세 대상은 높은 세율로 추징하죠. 며칠? 60일. 옆에 적어요. 이미 납부한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해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가산세를 물어보면 제외. 자, 그리고 중과산세. 자, 중과산세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가 붙죠. 그러나 간주취득은 안 붙어요. 신고를 마친 거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도 안 붙고. 이거는 미등기 전매죠. 그죠? 등기가 가능한 거를 등기를 안 하고 팔았을 때는 80%.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는 80%가 안 붙는다. 그리고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보존해야 돼.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 10%. 그리고 면세점 50만 원 이하는 1년이야 1년. 그래서 다만 연부취득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부거래 총액. 그 다음 부가세는 20%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농특세는 10%다. 아니야,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죠. 및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는 10%예요. 그러나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계산한다고요. 감면받아도 농특세.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기한 후 신고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할 때는 50% 깎아줘요. 이거 개정법이에요. 그리고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요. 3이니까 30%. 그리고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는 몇 프로? 20%. 2, 3, 5의 숫자가. 그리고 수정신고도 법이 바뀌었다고요. 과소신고하면 10%가 붙죠. 그래서 90%는 1년 이내. 이거 첫 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수정신고는 90%입니다. 90%. 그리고 초과가 있죠. 초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해서 75%로 쭉 이어져요. 좌우지간. 90%에서 결국 기한 후 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다. 2년 이내. 이거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구분하고. 자, 대표용 한번 풀어봐요. 75번. 자, 1번 증여. 자, 증여도 60일이에요. 근데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계약일로부터. 취득일이 계약일이니까. 그리고 상속은 6개월, 9개월. 꼭 말일을 확인해야 돼요. 과로도 확인하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6개월이에요.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3번은 추징사유죠.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가산세는 공제 안 해준다고요. 엔드 신고 납부. 자, 그 다음 4번은 등기등록하려는 경우는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5번은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일반적인 거죠. 80% 중과산세. 그럼 뒤에 가산세니까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테마 24 이제 등록면허세로 넘어가네요. 이제 자,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예요. 도구세, 보통세, 물세. 그러니까 물세니까 비례세율을 쓰겠죠. 그리고 정액세율을 쓴다고요. 뒤에서 나오고 유통세, 거래세, 행위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죠. 그래서 형식주의다. 그래서 공부에 명의자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외형상 요건만 갖추면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게 형식주의다. 그리고 절대 일반적인 거는 60일 안 써요. 전까지. 그리고 항상 표준세율은 50% 가감할 수 있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50%는 부동산 등기만 이렇게 적어요. 차량 이런 거는 표준세율 없어요. 탄력세율 없다고요. 부동산 등기만 50% 가감할 수 있다. 차량은 가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쓰죠. 그리고 6천원 미만은 6천원 걷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 최저세액제. 최저세액제야. 자, 오른쪽. 과세대상 및 비과세. 자, 꼭대기 나왔죠? 설정 이전. 이전이 왜 나와? 여러 가지 이전 등기, 변경, 소멸, 등록하는 행위다. 자, 중요한 거는 설정, 변경, 소멸,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 기준. 공부라고 딱 적어. 공부 기준이다. 자, 두 번째 네모. 취득에 따른 원인으로 등록은 제외한다. 취득을 원인은 등기를 앞서서 취득세를 내는 거죠. 다만 다음에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 네 가지.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최초의 취득은 면제받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내고. 자, 외국 것도 2%만 내.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점 취득세 없었지? 등록면허세. 제척기간 만료. 경과대차나 역시 등록면허세를 낸다. 자, 비과세 몇 개 안 되네. 국가 등은 자기들은 비과세. 그러나 법원의 촉탁. 촉탁은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해요. 어떨 때? 회사의 정리 등. 또 하나 등이 뭐다? 회사 정리. 또 뭐가 있어? 등이. 특별청산. 회사 망했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회사 정리, 특별청산.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은 다 자기들이 하는 거지? 비과세. 자, 무덤은 꼭 알아야 돼요. 취득세는 2%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예요. 그리고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가 들어가지? 그래서 압류와 해제는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과세.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등록을 받는 자, 명의자예요. 그래서 설정등기는 권자. 권자. 그러나 말소등기는 권자가 없어지죠? 설정자. 설정자다. 그리고 수인이 등기할 때는 각각 내 집안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3번 환급이 안 된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그리고 채권자 대위등기죠. 채권자 대위등기는 신청은 채권자가 해. 그럼 등기등록을 누가 받는 거야?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미등기 건물 소유자.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은 답이 5번이죠. 부과한다. 틀렸네.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번 넘어가죠. 자, 넘겨서 한번 풀어봐요.
자, 답은 1번이죠. 신고하지 않았다.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은 설정변경 소멸 공부 기준이에요. 그 다음 3번은 설정등기는 그 등기의 권자. 그 다음 4번은 말소등기는 설정자. 자, 5번 납세지는 항상 소재지. 자, 테마 25 과세표준세율.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 거의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등록 당시.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예외는 시가표준에 객관적인 거 6개 똑같아요. 6개는 사실상. 근데 자산재평가 감가상각으로 달라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변경된 가액을 쓴다. 그럼 법인장부로 입증해야 돼요. 변경된 가액.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6개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기타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가져가 경매잖아. 별 3개 있잖아. 가져가 경매는 채권하고 관련이 있죠. 채권 금액. 임차권은 보증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원리임대차. 전세권은 전세금액.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 자, 세율. 자, 보존등기는 취득세 2% 빼는 거예요. 8. 상속은 28에서 8을 빼니까 1을 빼니까 8. 증여는 35에서 1을 빼니까 1.5. 유상은 4에서 2%가 되네. 그래서 이거 왜 나왔어?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2% 내고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11년 1일부터는 등록면허세를 1을 빼고 낸다. 그 다음 소유권 이외는 전부 몇 프로다? 0.2. 전부 0.2야. 그리고 건당 6천원. 6천원은 비례저 정액세율이죠. 유해 건은 차등 비례세율이고 6천원 정액세율. 누진세율을 안 써요. 물세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 등을 할 때는 건당 6천원. 자, 신고 납부. 항상 일반적인 거는 전까지. 그러나 중과세 대상은 취득세랑 동일해요. 이럴 때만 60일. 그래서 2번, 3번은 묶어서 취득세와 동일. 60일을 쓰고 나머지는 전까지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에요. 신고 의무를 안 했다. 전까지만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주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 걸쳐 있다. 그럼 걸쳐 있을 때는 등록면허세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로 간다? 등록관청 소재지. 절대로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상급관청이 정해준다고요. 한 곳으로 가라. 자, 그 다음 6번은 2개 이상 물건에 대해 물건의 저당권 설정 시 처음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로 간다. 담보물이 2개 이상이야. 담보물이 2개 이상이면 세종권은 토지고 대전권은 건물이다. 그럼 세종권부터 등기가 들어가면 납세지는 처음. 나중 하면 안 돼요. 처음. 처음만은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리고 6번은 아까 했던 거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78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자, 1번은 상속은 8이잖아. 맞잖아. 일률적으로 8. 3이 아니라 8이 28에서 1을 빼니까 어렵게 나왔을 때 유상이야. 주택. 이거는 2, 1을 못 빼잖아.
그러니까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1을 못 빼니까 일반적인 유상은 2%예요. 취득세는 1, 2, 3이니까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50을 곱한. 자, 3번 상속위의 무상은 증여야. 그러니까 35에서 1을 빼니까 15이지. 그리고 가짜가 경매는 1000분의 2인데 앞에 잘 봐요. 채권 금액이에요. 항상 부동산 금액하면 큰일 난다고요. 채권. 채권 금액. 그럼 5번은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설정 등기하면 맞는 지문이야. 월임대차 금액. 항상 세율 앞에 조심해야 돼요. 월임대차 금액. 그러나 설정 등기면 맞아.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답이 5번이네. 그 다음 79번. 자, 답은 1번이죠. 부과된다 틀렸잖아. 부과되지 않는다. 아, 답은 1번은 맞고 2번이네. 자, 3번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은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뒤에 지문은 목적. 근데 5번 은행업 이런 건 도시영업종이야. 중과를 안 합니다. 원래 중과는 3배예요. 3배인데 중과 안 한다. 답이 2번이네요. 자, 재산세로 들어가죠. 매년 늘은 세금, 과세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항상 소재지,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자, 재산세는 물세, 인세 같이 써요. 물세가 뭐예요? 물건 보고 과세하고, 인세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합산합니다. 인세는. 그래서 재산세에서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인세. 나머지는 물세라고요. 따로따로. 자, 징수방법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 징수고. 그 다음 소액 징수면제 제도도 있고 납세자, 물납, 분할납부 둘 다 되죠. 1000초과, 250초과.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져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중간은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자, 문제 한번 보시고요. 몇 번이에요? 5번이네. 납부를 안 하면 연체제가 붙어요. 가산세는 절대로 안 받아. 가산금만 붙는다고요. 가산금만. 자, 테마 26. 자, 과세 대상은 5개지? 토건주 선항. 그럼 여기에서 종부세랑 비교해야 돼. 종부세는 건축물 과세 안 해요. 선박항공기 과세 안 한다. 재산세는 5개. 토지 주택만 과세한다고요. 원칙이. 그 다음 비과세 밑에.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죠. 자, 그리고 1년 이상 공용이 나오면 개인재산이야. 개인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사용해? 무료면 비과세. 근데 옆에 유료는 과세하는 거예요. 1년 이상 나오면 개인재산이다. 그 다음 도화재구, 유지, 묘지 이런 건 비과세고, 통제보호구역,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죠. 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아니라 보존지구. 그리고 백두대간,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뭐 구조용 선박, 철거받으면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 뭐 시엄님, 세종님 다 수익이 없는 땅이죠.
몇 개 안 되네. 자, 그 다음 올라가면 토지는 종합, 별도, 저율분리, 고율분리로 있죠.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는 XX야. 종부세는 종합과 별도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꼭대기 종합 먼저 나왔네. 투기 목적이죠? 농지인데 경작 안 하는 거 투기 목적. 그 다음 일정 면적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근데 기준 면적 따지는 땅은 세 가지 있잖아. 거기 과로 목장, 공장, 영업용 건축물은 기준 면적 따져요. 초과. 자, 그 다음 3번 도시 지역을 따지는 땅은 뭐다? 농지, 목장, 용지예요. 농지, 목장, 용지가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계녹에 있어야 돼. 근데 주상녹은 뭐다? 투기 목적이지? 종합. 나대지도 종합. 무허가도 종합. 6번은 꼭 알아야 돼요. 2% 미달. 그럼 종합으로 갈 때는 바닥면적이에요. 제외예요. 2% 미달이 나오면 바닥면적 제외는 종합.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에요. 그리고 멸실됐다. 6개월이 지나면 나대지야. 경과. 그럼 6개월까지는 별도로 가요.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잡종지. 자, 별도. 별도 하면 사업용 땅이죠. 일반 영업용 기준 면적이 있어요. 2이내. 그 다음 건축물이 없는데 사업에 이용하는 땅. 차고용 토지. 5개 작업장용 자동차 관련은 다 사업용 토지예요. 터미널 빼고. 다 자동차 관련이잖아. 쭉. 원형이 보존된 임야도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이게 뭐예요 이거. 공장용지잖아. 공장용지는 꼭 알아야 돼. 시에 있잖아. 군은 다 공장용. 시에 주상록에 있으면 사업하는 땅으로 봐요. 시. 그 공장용지도 기준면적까지는 별도로 온다고요. 군은 다 분리야. 알아들었나요? 시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어야지. 주거지역은 공장이 아니잖아.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그리고 멸실됐다. 6개월이 경과 안하니까 별도 합산. 세금 혜택을 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분리인데 가장 낮은 저율 분리네. 1번 농사 지어야죠. 시골에서.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 나오면 계녹에서 지어야 돼. 계녹 분리. 그 다음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가 있죠.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녹에서 짓더라도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 그러나 농지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능력껏 계녹에서 농사지어라. 법인 소유농지는 원래 투기목적 종합이죠. 그러나 어떤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 다섯 개는 투기목적이 아니잖아. 개인처럼 분리. 자, 또 나왔다. 공장용지. 기준면적 이내. 군이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3번과 별도의 3번을 헷갈리면 안 돼요. 별도는 시야, 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여기는 뭐다? 군은 다 공장이죠? 산업단지 공업적 기준면적. 자, 그 다음 임야인데 다 산림보호 육성 임야죠? 개발 제한구역 임야. 군사시설 보육 중 제한. 통제하면 안 돼. 제한. 공원자연 보존지구가 아니라 환경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다 이런 땅은 산림보호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 7번 주택산업 공급 목적 토지. 대표적으로 염전 터미널. 분리로 가는 거예요. 터미널, 터미널, 염전. 자, 고율 분리는 무조건 사치다. 지역은 안 따지죠? 사치는 무조건 고율 분리. 한번 풀어봐요, 밑에.
자, 1번은 터미널이죠. 염전과 터미널은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세 글자 무허가. 일반 건축물 무허가는 무조건 종합합성. 분리 틀렸네. 종합합성. 자, 3번은 공장용 건축 군이잖아. 다 군은 공장 땅이잖아. 기준 면적 아니니까 분리과세지. 종중도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 나왔다. 2% 미달. 바닥면적 해당하는 것 제외가 아니죠. 별도. 답은 2번이네요. 자, 82번 83번 풀어봐요. 자, 같이 풀자고요. 박스 기역. 자, 포인트가 종종이며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두면은 안 돼. 잠깐 전이 나오면 맞는 거야. 종종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는 사업을 도와주는 거지 별도. 그 다음 디귿 염전도 별도. 염전과 터미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에요. 그럼 니은. 니은. 답이 몇 번이야 이거? 응? 니은. 니은이 뭐다? 별도. 아, 분리가 뭐다? 기역과 디귿이 별도잖아요. 아, 기역과. 답이 몇 번이라고요? 니은은 뭐예요? 별도. 디귿은 분리잖아요. 1번이에요. 분리. 자, 83번. 비과세를 물어보네요.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맞죠? 그러나 사치가 되면 과세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철거. 철거. 건축물을 철거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대지는 과세합니다. 건축물만. 그 다음 이런 국어. 수익이 없는 땅 비과세. 자, 4번은 통제죠? 전답 과수원은 제외. 대지, 농지와 대지는 과세합니다. 제외. 자, 도로도 뭐다? 자유로운 통행은 비과세야. 그러나 사설 도로. 개인 도로는 과세하는 거예요. 개인 도로. 자, 그래서 사설 도로는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대지 안의 공지는 뭐야? 제외, 과세하는 거예요. 제외. 자유로운 통행이니까 사설 도로, 개인 도로 비과세예요. 그러나 과로 특정인만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 원칙은 누가 내는 거다? 사실상 소유자. 공유 재산은 무조건 누가 낸다? 지분권자.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지문이 어떻게 끝나? 균등한 걸로 본다. 균등. 그 다음 주택을 구분 소유했다. 땅은 A고 건물은 B다. 소유자가 다르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 시가표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 소유니까 세금을 안 분해하죠? 기준은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그 다음 매매. 매매 나왔죠? 변동.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그 다음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 둘 다 안 되면. 별. 가장 많이 나온 게 별이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이럴 때는 매수계약자.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자, 올라갈까요? 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예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어떤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 절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 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 내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구네요?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인.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뭐예요? 등기부 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공부상 소유자라 그래요. 그리고 자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있죠? 잔금은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한 거야. 그 실질 소유자를 신고하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절대 이 지분은 사유 발생하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야 7월 달에 고지서 보내지. 자, 대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4번이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잖아.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예요. 됐어요? 5번. 국가 연부 무상. 근데 유상이네. 그럼 매수 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상일 때가 있다예요. 사용료를 주니까 국가가 내야지. 답은 4번이에요. 주된 상속자.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세율. 자,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인 법인 구분하네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용어정리 나왔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건축물은 이러한 공식을 써서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 써. 토지건축물 주택만 써요. 몇 프로 쓸까요? 토지는 70. 토지건축은 60. 우리들의 사는 거 토지건축물 선박항공기는 안 써요. 낮게 발표하니까. 자, 넘어가자고요. 자, 토지. 자, 종합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써요. 왜? 누진세율 별도. 어렵게 나올 세율. 종이요 3단계. 별리사 3단계. 그 다음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비례세율 쓰지? 농지, 목장, 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또 하나 저거 임야도 007이에요. 분리로 가는 농지, 목장, 용지면은 007. 자, 사치는 무조건 4%. 그 다음 건축물이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그럼 시 주거 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오염물 배출하니까 두 배로 가지? 0이요에 두 배니까 0.5. 사치는 무조건 4%.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별장.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로 진.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항공기는 참고하고. 그 오른쪽 중과세율은 딱 하나밖에 없네. 과밀억제권 공장신증서는 몇 배? 5배. 025에 5배라고요. 그래서 도시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해요. 중과를 안 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알아야 될 거는 누진세율로 쓰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일반주택 별장 빼고. 그래서 이것만 누진세율,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야. 그럼 누진세율 세 가지죠. 이거는 종부세로 그대로 넘어가. 그래서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나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누진세율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비례세율은 종부세에서 재산세에서 끝난다고요. 밑에 50% 항상 불가피할 때 가감할 수 있죠. 그럼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해당. 자, 85번 풀어보시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4번. 개인 법인 시가 표준의 기준이에요. 벌써 틀렸잖아, 4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 표준의 기준이라고요. 답은 4번. 자, 5번 나왔다. 주택 두 개지? 각각 계산해. 합산 안 해요. 합산 나는 거는 종합합산, 별도 합산밖에 없다. 여러 개, 각각. 공정시장 가액 비율, 뒤에는 맞고. 자, 86번 해봐요. 누진세. 자, 별도 합산은 누진세율이죠. 분리는 비례세율. 자, 이것은 광역시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0.5%잖아. 비례세율이지. 우리의 주택 별장 빼고는 누진세율.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87번. 자, 1번은 맞죠? 자, 2번 다 가고 항상 세법은 분리된 부분을 하나로 봐. 그럼 9개면 9개니까 이제 땅을 나눠야지 면적 비율에 따라. 벌써 시가 표준액 비율 틀렸네. 부속 토지를 나눌 때 면적 비율이에요. 2번 틀리고. 자, 별장은 4%. 별장만 4%예요. 그 밖은 누진세율. 자, 4번 소유자가 다르잖아. 주택이니까 다르더라도 어떻게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 구분 안 해요. 그 자체는 합산. 자, 그 다음 5번은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60%부터 해야 돼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재산세 부과징수. 토지는 9월. 자, 주택 2분의 1, 2분의 1.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이에요. 그리고 납세지는 건축물도 7월이고 항상 원칙이 소재지의 시군구. 납세지는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밑에 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5일까지 날라오되 토지는 무조건 몇 장이야? 한 장. 각각에 들어갈 한 장. 그리고 세 번째는 누락. 그럼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액징수 면제는 요건이 2천 원 미만이야 미만. 그리고 부가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20%.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
표로 계산할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 나머지는 다 포함해요. 도시지역분은 제외.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변기세는 지역자본신을 세죠. 반드시가 아니라 뭐다. 납계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자, 1번 20만 원 이하는 주택분이에요. 토지분 벌써 틀렸네. 7월 한꺼번에 토지분을 주택분으로 고쳐야죠. 자, 누락되면 끝엔 있다. 없다 틀렸네. 자, 물납은 평가해야죠. 항상 현재는 6월 1일. 12월 말 틀렸네. 시가 6월 1일. 자, 토지는 무조건 몇 장?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는? 답이 5번이네. 답이 5번이에요. 자, 물납 및 분할납부.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괜찮아요, 자료? 진짜야? 알았어. 그렇구나.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배우는 게 한 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이거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좀 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물납 요건 얼마 초과? 물천지 천 초과. 물납은 재산세만 돼요. 바쁠 때기들은 부가세나 변기세는 안 된다고요. 오리지널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자, 신청은 10일 전. 허가 여부는 5일. 그리고 대상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거 안 받아줘요. 국내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관할구역. 국내 소재하면 틀려요. 세종시는 세종시 거. 그 다음 평가는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자, 분할 납부는 250초가 개정법이에요.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납부기한인데 10일은 물납지문이라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 기간은 2개월. 그래서 분할 납부 금액 나왔죠. 요건이 250 초과니까 500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 초과는 절반이죠. 자, 8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89번에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요건이 뭐다? 250 초과. 그리고 뒤에도 틀렸네. 전부가 아니라 일부지, 항상. 그 다음 2번은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1천 초과. 관할구역 맞죠? 그 다음 건축물은 7월이야, 7월? 보통 징수. 토지가 9월이라고요. 자, 90번. 분할 납부, 물납. 틀린 거네. 자, 1번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신청을 해야죠. 다시 며칠. 항상 10일이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항상 10일. 자, 분납은 제대로 나왔다. 250 초과. 일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맞죠? 그리고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물납만 10일이에요. 분납은 납기 내에 신청하면 돼. 현찰이니까. 분납 때문에 들렸어요. 물납만 10일이라고요. 그리고 4번은 1천 초과 재산세만. 바쁠 때 기대는 안 돼요. 1000만 원 따질 때.
그리고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다. 6월 1일 현재.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91번. 전체 문제네. 자, 1번 한장 맞죠? 자, 1년 이상 공용은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국가가 유료. 그럼 돈 받잖아, 개인은.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자, 상속이지? 둘 다 안 됐네. 주된 상속자. 자, 그다음 1구야 이거 잘 봐.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 세 크거나 같을 때 50% 이상. 한 동하면 틀려요. 한동은 따로따로 봐. 5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사용자. 답이 몇 번?